일어나! 해가 바로 엉덩이 위까지 떴어! 어? 알았어! 그럼 해가 배 바로 위까지 떴으니 일어나! 어제는 잘 잤어? 다들 너랑 비슷한 것 같아. 오늘 내가 가장 먼저 일어나서 아침으로 먹을 과일을 좀 따왔어. 네가 일어나면 같이 먹으려고 지금까지 참고 있었다고. 어? 피슬이 아침 일찍 떠났다고? 어, 우리랑 같이 움직이기 싫어졌나 봐. 다른 모험가일이 들어왔다고 했어. 거짓말! 유효정토를 되찾기 위해 온 거면서 갑자기 모험가 길드에 일을 하러 갔다고? 무슨 걱정거리가 생긴 것 같아. 우리는 계획대로 모나를 보내서 위로해주려고 했는데 피슬이 모나가 모험가 일은 잘 모른다면서 같이 갈 수 없대. 유효정토 핑계도 대지 않고 혼자 있으려고 하다니. 피슬에게 엄청난 문제가 생긴 모양이네. 친구로서 정말 도와주고 싶어. 근데 오늘 우리가 다른 섬을 조사하러 갈 거라는 피슬의 말이 맞았어. 만장일치로 통과된 거야. 아, 페이몬이 대신 투표했거든. 너랑 페이몬은 한 몸 같은 존재라서 어딜 가든 함께 할 거라고 하던데? 넌 모험가니까 무조건 갈 줄 알았지. 피슬이, 우리가 같이 움직이는 게 좋겠대. 자기는 따로 조사할 게 있으니 일 끝나는 대로 합류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 평소에는 그렇게 안 보여도 피슬은 경험이 풍부한 모험가잖아. 그러니 피슬을 믿어주자. 피슬과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고 이건 그냥 추측에 불과하지만 피슬의 갈등 원인은 자신에게 있는 듯해. 응, 정확한 것 같아. 다른 사람과 갈등이 있으면 해결하거나 포기하면 되지만 자신과의 갈등은 쉽게 내려놓을 수 없지. 나도 한때 그런 적이 있어서 이해해. 무슨 고민인지는 모르겠지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거야. 동감이야. 그래도 오늘의 모험 여정은 조금 아쉬워. 함께해야 재미있는데. 으헤, 신념은 너무 적극적이야. 어, 맞다. 아직 말 안 한 게 있어. 오늘 아침 북쪽 섬에 환상이 나타났어. 여행자가 아침을 다 먹으면 같이 가서 조사해보자. 그냥 평범한 섬 같은데? 공기에서 타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수전반이 밝아졌지만 그래도 알아보기 힘들어. 내가 뭘 발견했는지 좀 봐! 이건 북이라고 해야 할까? 식물이라고 해야 할까? 식물로 만든 악기잖아. 그럼! 신념, 설마 이번 섬이 너랑 관련 있는 건 아니겠지? 어? 설마 이 악기들은 다 날 위해 준비된 건가? 그럼 어디 한번! 잠시만, 어제 분재의 가산을 만지니까 공간이 바뀌었잖아. 혹시 모르니 준비를 좀 하는 게 어떨까? 일리 있는 말이긴 한데 난 걱정 없어. 음악에 관한 건 항상 준비되어 있거든. 어, 먼지를 잔뜩 먹었어. 괜찮아, 페이몬? 역시 장소가 바뀌었어. 어, 왜 이렇게 삭막한 느낌이 들지? 신념, 이거 네 환각 비경인 거 틀림없지? 맞는 것 같은데. 어, 이상하다. 왜 이렇게 황량하지? 아, 저기 봐. 저기만 밝게 빛나고 있어. 우리 초대하는 것
그러게. 가서 확인해보자. 아니야, 아니야. 저렇게 뻔한 건 함정인 게 분명해. 그렇긴 한데 달리 갈 수 있는 곳도 없잖아. 만약 이게 신염의 환각 비경이라면 함정 같은 건 없을 거야. 지당한 말씀. 여기서 바로 내 인품이 증명되겠지. 일리 있는 말이네. 그럼 가서 확인해보자. 그래도 다들 조심하자고. 문이 잠겨있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신염, 문은 왜 잠근 거야? 아하, 그걸 나한테 물어봐도. 근데 난 입구 근처의 화분에 열쇠를 넣어두는 습관이 있어. 그러니까 근처에 열쇠가 있을 거야. 이 주변에 화분이 있나? 불가능한 건 아니야. 이거 음악인가? 우와! 음악의 성지가 따로 없네! 히히! 식물로 열쇠를 얻었어! 신염의 환각 비경은 카즈아보다 훨씬 쉬운 것 같아! 내 경험이 카즈아보다 부족해서겠지! 겸손할 필요 없어.
덥네. 하, 저 꽃 때문인가? 이곳에 손님이 찾아올 줄이야. 오, 말을 하잖아. 나도 안다고. 하지만 이건 달라. 바닷가에서 북처럼 생긴 식물을 만져서 이곳에 오게 됐는데 네가 혹시 이곳의 주인이야? 이곳은 음악의 전당. 난 일개 수문장이지. 너희들도 완벽한 음악을 추구하러 왔어? 맞아. 그럼 넌 음악에 무엇을 담고 있지? 반항을 위한 노래. 뭘 좀 아는군. 잘 됐어. 마음이 맞는 사람을 드디어 만났군. 난 정말 행운아야. 우와, 이상한 꽃이랑도 잘 통하다니. 성격 좋은 사람은 어딜 가나 친구가 많잖아? 전당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여기 온 거겠지. 전당에 들어가려면 나의 목소리가 필요한데. 미안하게도 지금은 목이 쉬어서. 괜찮아? 혹시 감기약이라도 먹을래? 아니, 그냥 오랫동안 한산 샘물을 마시지 못해서 그런 거야. 그 물만 있으면 노래를 다시 불러 너희에게 길을 열어줄 수 있어. 한산 샘물? 샘물 이름이야? 맞아. 그 물만 마시면 지친 어른도 피곤한 새도 무지한 어린아이도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낼 수 있어. 알았어. 내가 한번 찾아볼게. 그 샘물 있는 위치 좀 알려줘. 고마워. 맑은 물은 식물을 무럭무럭 자라게 하고 등반하기 어려운 산도 극복하게 하지. 샘물은 식물로 뒤덮인 산 위에 있어. 바닷가에서 그냥 퍼오면 될 줄 알았는데 산을 타야 하는 거였구나. 샘물과 바닷물은 전혀 다르잖아. 근데 그런 샘물을 보려면 내 힘이 필요할 거야. 친구, 손을 이리 줘. 이러면 내가 볼 수 있는 걸 너도 볼 수 있어. 나와 악수하면 우린 친구가 되는 거야. 역시 밖이 환하고 좋네. 하지만 무더운 동굴도 나쁘지 않았어. 한산 샘물은 근처에 산에 있을 거야. 같이 찾으러 가자. 잠깐, 땅 속에서 왜 빛이 나는 거지? 이건 수맥이잖아. 그 꽃의 말대로라면 수맥은 식물과 관련이 있고 식물은 산에 있는 샘물과 관련이 있어. 수맥을 따라가면 틀림없이 있을 거야. 수맥이 이곳에서 막혔어. 저 바위 때문인 것 같은데. 좋아, 한번 치워보자. 뚫렸어. 여기 쪽지가 하나 있어. 그런 거였군. 이 섬은 정말 재미있는 곳이네. 이 말투, 이 서명, 알베도가 분명해. 몬드에 있는 우리 친구야.
알베도는 엄청난 연금술사야. 알베도도 이 섬에 왔었는데 나중에 여기 온 사람을 위해 이쪽 지를 남긴 거야. 아, 그 친구가 남긴 거였군. 와, 이 섬에 있는 모든 것을 악기로 만들었다는데? 이럴 수가, 정말 대단해. 게다가 땅속의 수맥과 관련이 있다니. 수맥을 전부 뚫어야 음악이 이 섬 전체에 울려 퍼지나 봐.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청소부터 하다니, 정말 합리적이야. 아, 이 식물들! 동굴에서 봤던 식물들이랑 닮았어! 이게 우리가 찾는 한산 샘물인 것 같아! 이걸 마시면 아름다운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야? 관심 있으면 한번 마셔봐. 아니, 괜찮아. 노래도 잘 못 부르는데 효과가 없으면 민망하잖아. 모나 목소리는 노래 부르기에 딱 좋아. 괜찮으면 야영지에 가서 발성법을 알려줄게. 뭐? 그래도 돼? 근데 먼저 절대 웃지 않겠다고 약속해. 절대 안 웃을게. 누구든 처음은 다 서툴잖아. 좋아. 그럼 시도는 해볼게. 응. 그 전에 이 샘물을 꽃한테 전해주자. 바닷가에 있는 북을 만지면 환각 비경이 들어갈 수 있으니 다시 한번 해보자. 자, 이게 네가 찾던 한산 샘물이야. 많이 좋아졌어. 효과가 있네. 다들 고마워. 이제 너희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데려다 줄게. 모자가 날아가겠어. 이 냄새는 우리 지금 리월 근처에 산에 있는 것 같아. 근데 여긴 너무 어두워. 잠깐 들어봐. 무슨 소리가 들려? 참새들은 산 정상의 샘물을 마시니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야. 집안 사람들을 보렴. 아무도 노래를 즐기지 않는데 네가 노래를 잘 부를 리 없잖니? 그럼 나도 그 샘물을 마시면 되잖아. 엄마, 잠시 나갔다 올게.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산에서 안 내려오다니 정말 놀랐잖니. 자, 여기 네가 찾던 샘물이야. 정말? 우리 아빠 최고! 신염 이 녀석 또 어딜 간 거야? 노래 부르러 갔나 보지. 에휴, 지금은 뭘 해도 녀석을 못 말려. 그러게, 당신은 왜 그런 거짓말을 해서는? 그 아이가 진짜 샘물을 찾으러 갈지 누가 알았겠어. 언제쯤 속을 안 썩일지. 어서 내려와. 여기에 무대를 설치하면 안 돼. 노래를 못하면 부르질 마. 노래도 못하면서 무슨 공연이야?
신념, 꼬마 아가씨가 왜 또 이런 거친 악기를 다루고 있니? 신념, 니네 엄마가 시간 날 때 너한테 자수를 가르쳐달라고 하더구나. 이게 바로 우아한 취미지. 아줌마 집에는 언제 올 거니? 시끄러워 죽겠네. 길가에서 연주하지 마. 할 거면 무대에 연주할 만한 곡을 들고 오라고. 이게 다 뭐야? 다들 너무해. 저 사람들이 정말. 으아, 열받아. 왜 받아치지 않는 거냐고. 로큰롤 정신은 어디 간 거야? 이래도 웃음이 나와? 화도 안 나? 한두 번 들으면 화나지만 몇백 번 들으면 아무렇지 않거든. 그래도 정말 고마워, 페이몬. 어? 길상 아줌마. 네 답을 기다리고 있었어. 마침 이번 주 주말에 시간이 비는데. 아줌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화롯불도 안 끄셨잖아요. 국이 아직 끓고 있는 것 같은데. 으악! 보세요! 다 타버렸잖아요! 어머어머! 이걸 어째? 죽씨 아저씨! 아저씨 아들이 또 밖에서 흙장난 치고 있던데요? 그러지 말라고 몇 번이나 타이르셨잖아요. 뭐? 이 녀석이 또 나 몰래 나갔네. 아주 혼쭐을 내줘야지. 해씨 아저씨, 미안해요. 장소를 옮길게요. 근데 아저씨의 음악 취향은 진짜 올드한 것 같아요. 미월항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가 무대에도 못 오르는 이 곡을 좋아하거든요. 뭐라고? 정말이야? 지금 날 속이는 거지?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안 되겠어. 직접 가서 확인해야지. 사라졌어. 봐, 적당한 언변과 자연스러운 미소만 있으면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러면 로큰롤 정신은 어떤 상황에서 쓰는 거야? 내 로큰롤 정신은 그런 표면적인 게 아니야. 사람들과 말싸움하면서 쓰기엔 너무 아까워. 로큰롤은 혁명이야. 나약함과 양보와 이별하고 자화와 운명을 바꾸지. 그리고 로큰롤은 말이 아니라 예술 속에 있다고. 비바람 속에서 꺼지지 않는 촛불. 동굴 아래 영원히 끓고 있는 마그마. 막을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기백. 그게 바로 나의 로큰롤이야. 자, 이제 출발하자. 옆에 지름길이 있던데 거기로 가자. 마음가짐이 훌륭해. 누가 나보고 천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난 화를 낼 텐데. 정말? 그렇게 말하면 한번 해보고 싶은데. 모나가 날 째려봤어. 페이몬, 로큰롤 정신으로 금기를 건드리는 거야? 실은 나도 로큰롤에 흥미가 생기기 시작했어. 진심이야? 정말로? 당연히 진심이지. 로큰롤은 강한 의지를 심어주잖아. 그걸로 충분해. 이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겠지? 상관없어. 얼마든지 오라고 해. 누나, 헤어스타일이 정말 이상해요. 그래? 난 멋지다고 생각하는데. 너도 다시 한번 봐봐. 머리를 양갈래로 치켜올리고 뾰족한 장식을 달았잖아요.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가 틀렸어. 남들과 다르니까 난 잊혀지지 않는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어. 나중에 또 날 보면 바로 알아볼걸? 네, 그럴 것 같아요. 머리와 의상, 피부, 몸매 모두 누군가에게 보여주려는 것만은 아니야. 자신 취향대로 꾸미는 거지. 정말요? 하지만 제가 강아지가 그려진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아비는 정말 강아지 같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은 그냥 무시해. 너 강아지 좋아하잖아? 맞아요. 좋아해요. 네 친구들도 강아지를 좋아하지? 네, 개들도 좋아해요. 그러면 네 친구들도 분명 그 옷을 좋아할 거야. 근데 누나는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안 묶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난 이게 좋거든. 이 머리를 하기 전엔 사람들이 싫어하는지도 전혀 몰랐어. 근데 왜 안 바꿔요? 이 헤어스타일은 내 음악과 삶에 잘 어울리거든. 흔해 빠진 스타일은 너무 평범하고 할 얘기 없어. 공연할 때 방해되기도 하고. 싫으면 싫어하라 그래. 난 절대 안 바꿔. 그럼 누나 친구들도 싫어하나요? 그럴리가. 다들 멋있다고 했어. 친구들이 응원해주니 진짜 부럽다. 제 친구들은 절 이곳에 버리고 갔는데. 왜 울어? 무슨 일이야? 누나한테 말해봐. 룰루랑 소몽이가 저랑 안 놀아줘요. 오늘 부두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새파랗게 어린 것들이, 어? 약속을 안 지키다니! 여기 가만히 있어. 내가 주변을 살펴볼 테니까. 찾으면 녀석들을 데리고 올게. 네, 정말 고마워요, 누나. 앞으로는 양갈래 머리가 이상하다고 하지 않을게요. 보는 눈이 있구나. 그럼 이따 봐. 소몽, 룰루, 왜 나랑 안 놀아주는 거야? 네가 소몽이지? 아비라는 친구가 부두에서 널 기다리고 있어. 오래 기다리다가 울었다고. 아, 정말 멍청해. 우리를 찾아오면 되는걸. 아니다, 제가 찾으러 갈게요. 사라져버렸어. 어서 따라가보자. 안녕, 네가 룰루니? 언니, 무슨 일이에요? 아비랑 부두에서 만나기로 하지 않았어? 왜 아비한테 안 간 거야? 지금 엄청 울고 있단 말이야. 어? 바보 녀석. 자기가 우리를 찾아오면 되는 건데. 우리가 서프라이즈를 준비했거든요. 서프라이즈? 이상하다. 이 바보. 널 위해 서프라이즈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찾지도 않고 여기서 울고 있어? 미안해, 바보라서.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어. 이런 장난을 치지 말걸. 아비, 오늘이 네 생일이라서 서프라이즈를 준비했거든. 그래서 일부러 널 피한 거야. 어? 이건... 널 위해 연꽃받침이랑 맛있는 걸 많이 준비했어. 그리고 나랑 룰루가 직접 쓴 편지도 있고. 글씨가 못났다고 놀리면 안 돼. 너희들... 정말 고마워. 그런 이유였구나. 괜히 놀랐네. 친구니까 이럴 수 있지. 내 친구들이 이런 서프라이즈를 준비하면 나도 분명 놀랄 거야. 서프라이즈를 준비해달라는 말이야? 정말 고단수네.
그런 뜻 아니야. 그냥 해본 소리라고. 알았어. 나도 그냥 장난으로 해본 소리야. 으아! 아이, 배가 너무 고파서 그래. 밥 먹을 시간이 다 되긴 했네. 우리 집에 가서 밥 먹고 갈래? 이리 쭉 가면 금방이야. 환각비경에도 집이 있어? 당연하지. 방금 본 길 현실과 마찬가지로 우리 집으로 향하고 있어. 비록 환각비경이지만 아무리 이웃들과 뜻이 안 맞아도, 아무리 공연에 실패해서 실망해도, 반드시 가야 하는 곳이 있다면 아마 그곳일 거야. 왜냐면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야 하잖아. 도착했어. 바로 여기야. 신발 벗을 필요 없고 다들 편하게 있어. 실례할게. 의자가 있네. 앉아서 좀 쉬어야겠어. 어?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너희들은 쉬고 있어. 내가 가서 확인해 볼게. 불도 안 켜져 있고 아무도. 짜잔! 생일 축하해요. 다 큰 녀석들이 불도 안 켜고 뭐 하는 거야? 깜짝 놀랐잖아. 뭉근, 네 말이 맞았어. 엄청 놀라잖아. 그래도 생일인데 이 정도는 놀라게 해줘야죠. 너희 둘, 그렇게 귀여운 얼굴로 이런 것 좀 하지 마. 네? 그렇게 말하면 섭섭해요. 귀여우면 이런 장난 못 친다는 법이 있나요? 안 그래요, 향릉? 맞아, 맞아! 누룽지도 그렇게 귀여운데 장난꾸러기잖아! 알았어,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북두 언니는 오늘 일이 있다고 못 왔어. 대신 선물이랑 축하한다는 말을 전해달래! 자! 이건 북두 언니가 준비한 외국 악보와 특별 제작한 비수야. 신영, 전 저희 집안 사람들에게 금비녀와 철제 머리띠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어요. 철제 머리띠? 천년된 대장간 가문이 그런 걸 만들었다고? 그게 왜요? 머리띠는 작지만 기술이 집약된 물건이에요. 흐흐흐, 난 특별한 걸 준비했지. 얼마 전에 길거리에서 안경을 쓴 대장장이를 만났는데 돌멩이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았어. 난 그런 거 안 믿지만 그 사람에게 돌멩이를 골라달라고 했어. 근데 정말 빛을 고른 거 있지? 그래서 바로 펜던트 크기로 조각해서 끈으로 묶어왔어. 와, 빛이 펜던트를 준비한 거야? 그럼. 아, 그건 목에다 걸지 말고 악기에다 걸어둬. 이 악기를 볼 때마다 꾸며주고 싶었거든. 아하, 이렇게 귀한 선물이라니. 소중히 간직할게. 정말 고마워. 넌 참 세심해. 향릉이 세심한 건 하루 이틀도 아니었는걸요. 하지만 그 돌멩이에 대해 잘 아는 사람 이야기를 조금 더 해주세요. 재미있으면 그게 넣으려고요. 나도 잘 모르겠어. 한동안 아팠는데 그때 좀 비몽사몽한 느낌이었고 몸이 내 몸처럼 느껴지지 않더래. 그런데 갑자기 몸이 나았대.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한눈에 좋은 돌을 구분하게 됐대. 정말 이상한 일이군요. 아, 이제 이야기는 그만하고 음식이 식기 전에 어서 먹자!
잠깐만요, 신영. 외국 상인한테 배운 거 있잖아요. 저번에 제 생일 때 저한테 알려준 그거요. 어? 아, 생일 소원 말이지? 네네, 그거요. 외국에서는 촛불을 켜고 케이크 커팅도 한다고 했잖아요. 저희는 그런 건 준비 못하고 향릉의 음식만 가지고 왔거든요. 괜찮아. 그냥 혼자 상상하면 돼. 그럼 셋을 셀 테니 소원을 비세요. 하나, 둘, 셋. 올해는 무슨 소원을 빌어볼까? 내 소원은... 어? 왔어? 어떻게 된 거야? 문틈 사이로 본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신염, 방금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 알아! 내가 봤어! 신염의 친구들이 신염의 생일을 챙겨주고 있었어! 그건 나도 들었어! 신염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거야. 난... 아! 소원을 빌었어! 근데 참 흥미로워!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갔잖아? 방 안에 향릉과 웅근이라는 친구들이 있었어. 이건 현실에서 정말 있었던 일이야. 지난 생일에 그 두 명이 우리 집에 와서 서프라이즈를 해줬거든? 직접 요리를 해주고 나에게 소원을 빌려고 했지. 신영, 생일 때 무슨 소원 빌었어? 내 소원은 생각지도 못한 사람과 함께 콘서트를 여는 거야. 생각지도 못한 사람? 그게 누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방금 떠올랐어. 답이 나왔어? 응? 근데 발표하기 전에 산속의 수맥을 전부 뚫고 싶어.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방법이 분명 있을 거야. 방금 자세히 봤는데 섬의 몇몇 산 내부는 대부분 수맥과 식물이었어. 이런 체계가 그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산이 무너져서 식물과 수맥이 서로 연결되지 않아. 만약 모든 맥락이 다 뚫린다면 그들은 서로 연결되고 알베도가 쪽지에서 말했던 거대 악기가 만들어져 섬 단위로 연주할 수 있을 거야. 맞아!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해! 그 꽃한테 물어봐야겠어. 그 꽃은 답을 알고 있을 거야. 섬에 있는 산 일부는 식물과 수맥을 잃었는데 다시 뚫는 방법을 알고 있어? 그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 위층에 나의 동료 얼어붙은 마음이 살고 있으니 가서 물어봐! 너희들은 누구지? 여기에 어떻게 왔어? 반가워! 너의 힘을 빌려 이 섬에 있는 산들을 연결시키고 싶어. 산? 아, 알겠다.
너희들도 음악가가 되고 싶은 거구나?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맞아? 그렇다면 우리는 같은 길을 추구하는 동지군. 난 약하지만 너희들을 도울게. 내 꽃잎을 들고 음율이 만나는 끝자락에 심어 지하에 묻힌 산맥이 음악 소리에 다시 솟아오를 거야. 음악만 있으면 생명이 모든 땅에 흐를 거야. 고마워. 이렇게 심으면 되겠지? 섬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심었는데 뭐가 좀 느껴져? 느껴져. 햇빛은 따사롭고 바다는 보석처럼 반짝여. 파도가 우윳빛 모래사장을 치고 파도에 휩쓸린 모래가 바다로 떠밀려갔다가 다시 떠밀려오고 바닷새가 바위에 앉아 가볍게 바위를 쪼며 리듬감 있는 멜로디를 만들어내고 있어. 퉁퉁 퉁퉁. 음악이야! 음악이지. 이 섬은 거대한 악기야. 네가 뮤지션이라면 무슨 뜻인지 이해할 거야. 바닷바람, 파도소리, 조석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멜로디. 세상에서 가장 낭만적인 음악이지. 이제 내가 연주할 때가 됐어. 자, 다들 출발하자. 가자, 바람이 느껴져? 바람이 어디로 향하고 있어? 저기서 불어오고 있어. 내가 바람이 부는 산 정상으로 데려가 줄게. 드디어 때가 됐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람과 콘서트를 열고 싶다는 소원을 빈 적이 있는데 오늘 이 섬에서 그 답을 찾은 것 같아. 오래전 이 섬을 거대한 악기로 만든 사람의 이름도 생김새도 모르지만 그는 분명 티바트의 가장 위대한 음악가 중 하나일 거야. 이런 악기는 생전 처음이야. 게다가 조석관에 맞춰 연주할 수 있을 줄 상상도 못했어. 아니? 음악은 친구에게 주는 선물이야. 그래서 난 이곳 주민들에게 어울리는 방식으로 연주할 거야. 오늘은 로큰롤 말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게. 좋겠어. 어때? 나쁘지 않은 무대였지? 무척 좋았어. 이런 합주는 처음이야. 정말 즐거웠어. 게다가 엄청 우아했어.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끝내줬어. 다들 정말 고마워. 이제
내 소원은 이루어졌어. 또 하고 싶은 건 없어? 없어. 오늘은 정말 푹 잘 수 있을 것 같아. 혹시 제안할 게 하나 있는데, 우인단 야영지에 다시 가서 상황을 확인해보고 싶어. 어? 너희도 우인단 야영지를 발견했구나? 잠깐만, 너도 알고 있었어? 난 천재 점성술사야. 게다가 수전반이 조금 회복되었다고 말했잖아. 점괘로 이곳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 뭐? 이곳에도 우인단이 있다고? 맞아. 오늘 피술과 헤어지면서 말해줬어. 만약 우인단을 만나면 숨으라고 했으니까 위험하진 않을 거야. 그렇군. 그럼 우리도 있었던 일을 말할게. 이상한 장치랑 제정신이 아닌 우인단이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최근에 있었던 환각 비경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야?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 아닌 듯해. 내 생각도 그래. 그럼 어서 야영지로 가서 확인해보자.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이상하다. 섬에 원래부터 있던 몬스터들 뿐이고 우인단은 보이지 않아. 이곳에서 주둔한 흔적과 장치는 남아있는데 사람만 안 보여. 뭔가 이상해. 됐어. 내가 점을 한번 쳐볼게. 힘이 움직이고 있어. 우인단의 행적은 알아내지 못했어. 수전반이 또 흐려졌거든. 하지만 힘이 한 곳으로 모이고 있다는 게 느껴져. 그곳은 바로 저기 있는 섬이야. 이번에는 누구와 관련된 환각 비경일까? 가서 확인해보자. 단서가 있을 수도 있잖아. 도착했어. 정말이잖아. 피스! 왔구나. 우명 가신들이여. 이야, 다들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아가씨와 전 정체불명의 기운이 느껴지는 이곳에 먼저 와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오셨군요. 오즈 왜 이렇게 긴장했어? 내 착각인가? 유야 정토가 곧 강림할 것이니 본 황녀는 축성의 의식을 준비해야 해. 아가씨, 또... 나 혼자서 움직여도 돼, 오즈. 만약 심야의 습격에 실증이 났으면 태양의 불빛으로 돌아가도록 해. 아가씨, 그건 저한테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군요. 전 아가씨의 부하이자 눈입니다. 혼자 두고 갈 순 없습니다.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날 쳐다보지 마. 아무튼 아직은 설명할 때가 아니야. 이런 아가씨.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아가씨 기분이 엉망이라 그런 거니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팀을 떠난 지 꽤 오래됐는데 여전히 기분 별론가 봐. 피스를 보니 이곳에 펼쳐질 환각 비경은 피스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아. 맞아. 나와 관련된 환각 비경에 가까워졌을 때 어떤 익숙한 기운이 약하게 느껴졌었거든. 나도 마찬가지야. 근거는 없지만 나도 뭔가 재밌는 게 나타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맞아.
피술과 오주도 느낄 정도면 예감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말이야. 피슬은 자신의 환각 비경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저렇게 초조한 거야. 이럴 수가... 아마 피슬의 환각 비경에는 다른 사람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야. 다들 일단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자. 환각 비경이 나타나면 모든 비밀이 풀리겠지.